저장. 아, 무기 업그레이드요? 아, 그러네? 송곳니 뿔. 장비. 와, 엄청 세. 근데 얘는 못 써. 태고의 검. 쟤는 소드만 써. 그랜드리온 이미 75야. 그리고 미쳤어. 태고의 검. 몸통은 이미 못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 게 활? 활 하나네? 활이 뭐였지? 아, 나 넘겨버렸다. 꽃잎뿔? 근데 왕년은 헤이스트하고 그래가지고. 아, 뿔이 없다. 동쪽 용암지대. 용암지대 가려면 저 위로 가자. 새돌이로 바꿀까? 새돌이가 좋아요? 아니, 레벨은 다 올라가요. 똑같이. 스킬만 같이 하면서 배워야 돼. 새돌이로 하고. 방어력이 좀 약하네. 꽃잎 빛 깃털. 꽃잎은 있었거든? 어, 있어. 6급 세급 도둑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을 키세요. 루비 베스트. 잠깐만. 근데 용암이라서 루비 베스트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베스트 누가 입고 있는 거야?
아 얘가 루비 베스트를 하나 더 해? 헬멧은 안 돼. 성건이 기타 안 돼. 돈 없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물건 많이 줘요. 대회전 폐기 전력 빼기 회전 레이저. 근데 전력 빼기인데 전체는 아니야. 피 하나? 피와 이제 피 안 오나 봐. 온다 온다. 대가리 바로 깨버려. 같이 해볼까? 한 명 전용, 한 명 전용 조폐기 개쎈데? 이거 준다. 세 개씩 처음 해줄 땐 10개 줬는데. 나 오케이 나가. 나 오케이 나가요. 아 이렇게 나가. 많이 모았다. 왕냐 안 죽어. 왕냐 1 남았어. 이거 또 못 참지. 아 여긴 안 나왔네. 딴 데로 안 나왔다. 뭐야? 아 여기구나. 루비 베스트 하나 맞추고 갈게요. 꽃잎뿔
꽃잎불 송곳니 깃털. 꽃잎불 송곳니 송곳니 깃털. 새두리 헬멧은 안 팔던데요? 전 쓸 수 있어요? 못 썼던 것 같은데? 봐봐요. 아 그러네? 쓸 수 있네? 어? 얘도 스톤 헬멧이 아니네? 아 돌렸어서 그래. 왼쪽이라고? 아 여기? 저 마을? 아 페어가 된 랄바 마을. 공룡인간 키노 데려갔다. 공룡인간 반항한 사람 모두 죽인다. 큰일 났다. 반항한 사람 살해당했다. 쥐라기 댁 공룡인간 미행당했다. 쥐라기 댁 나쁜 일만 몰고 다닌다. 쥐라기 댁 이거 모두 네 탓이다. 마을 꼴을 봐라. 눈알이 붙어있으면 마을 꼴을 봐. 네 뒤에 공룡인간이 미행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런 일을 당했다. 미안하다 쥐라기 댁 멍청했다. 공룡인간 대드는 거 어리석다. 공룡인간 우리보다 먼저 이 땅 있었다. 그래서 우리 숨어있었다. 하지만 쥐라기 댁 함께 싸워라 말한다. 쥐라기 댁 이런 일 당해도 싸우라고 할 것이냐? 사람만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만 있다면 아 쥐라기 댁 싸운다. 이긴 사람 산다. 진 사람 죽는다. 이 대지의 규율. 쥐라기 땡기에요. 그거 틀리다. 힘이 있으니까 싸우다. 싸운다. 틀리다. 싸우니까 힘 생긴다. 쥐라기 땡 힘 빌려준다. 그래서 푸테란 지금 필요하다. 빌려달라. 푸테란 디란성 쳐들어갈 생각이냐? 거기 공룡인간의 성 위험하다. 아무리 쥐라기 땡 떠라도 죽고 싶은가? 아니다. 살고 싶으니까 간다. 쥐라기 땡 괜찮다. 알았다. 부테란 돌보는 사람 말해놓겠다. 부테란 둥지 가라. 조심해라 쥐라기 댁. 근데 쥐라기 댁 들어오면 자리 또 하나 비워놔야 하잖아. 근데 헤이스트 때문에 선우왕녀 필요한데?
북쪽 숲으로 갔다. 괜찮을까? 지금은 선우왕님만 쓸 수 있는 것 같아. 가보는 게 좋다. 푸테란 여기 있네. 아, 대패. 아, 얘 번개에 약했던 것 같은데? 개설치네 쟤. 스크류 좀 센 듯? 고고 아, 새들이 느리구나. 아, 새들이 느리네. 캡슐을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나봐. 액세서리로. 헤이스트가 사기인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보스한테 강한 마법이 있고 따로 있을 거 아니야. 퍼즐 요소가 걔한테 몰아줄 수가 있잖아 헤이스트라면. 그리고 할 거 없으면 힐하면 되고. 그래서 사기임. 안되겠다. 기다렸다가 저승 속성을 하자. 되게 안다네. 아, 아, 선더 가. 아이스. 아이스도 안 먹어. 아직 돌. 씨. 돌부터 부셔. 돌이 공격력 두 배야. 아우라. 조폐음 막 300씩 따는데 마법에 센가봐. 뭐야.
KR 아우라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뭐야 아 여기 있네. 쇠돌이는 정이 안 간다. 개굴종수의 그 간지가 없다. 근데 얘도 뭐 미래시대에 홀로 남은 그 기계의 외로움, 이게 또 이제 스토리 진행이 되면 또 있겠지만 아직 그 개굴종수의 그 포스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다 스토리가 있네? 개굴종수 쇠돌이 쥐라기댁 사연이 있네? 나머지 무야자키 시대 애들은 뭐 딱히 막 없고 미치코랑 얘는 그냥 주인공 3명이니까 선우왕녀 무야자키 미치코는 부테라 저거 타고 가나보다. 같이 가 쥐라기 댁 같이 가 부야자키 우리를 떼놓고 가려고? 그렇게는 안 돼. 아, 한 명 빠져야겠다. 티란성 위험하다.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 안 돼. 그럼 더더욱 혼자 가게 할 순 없어. 쥐라기 댁 당신한테는 정말 많은 신세를 지기도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렇지 무야자키? 좋은 녀석들이야. 자 쥐라기 댁 가자. 한명 빠지나? 어 빠지네. 이렇게 가자. 새들이 오자마자 빠지네. 새들이 꾸짐. 얘네가 죽는 것 같아. 그냥 와서 타면 가는 거야? 그냥 얘네 뭐 밥 먹고 있어도 오면 가야 돼? 휴일인데 친구를 일반 건조하시랍니다 해야 돼? 왔어. 바닥바닥바닥. 오 신나는데? 저장 안되네요. 야 신난다. 장비 지력이 때 멋있다. 서드아이 회피능력 2배 사기 주먹 옛날에 주먹으로 팸. 왜냐 힘이 개세기 때문에. 얘는 키스 상태 이상 회복에 힐이 돼. 마로마지로 킥 날라차기 할퀴기 할퀴고 물어뜯고 암석 던지고 다 개인 대인 공격이에요. 한 마리 러쉬 킥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전용이야. 한 마리 전용. 가자 마그마 산으로. 어떻게 내려? 아 이렇게? 여기는 공룡 공룡인간 랩틸리언들이 사는 곳이야. 뭐지? 어? 아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싸우잖아. 눈 마주치면 싸워야 돼? 캉캉 평평 지라기 떼기 1대1은 스페셜리스트. 비슷한데? 지라기 떼가고 선우왕녀랑 비슷한데? 간수라고 하면 안되죠. 교도관이라고 해야죠. 우리 지금부터 연애. 너희 요리돼서 접시위. 크크크. 아! 저거 뭐지? 원숭이 녀석들. 갈갈갈갈갈갈. 아이스가 아이스가만 해도 되겠다. 아이스가 유 키노 물러난다. 지라기 댁 구한다. 갈갈갈갈 발발발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봐. 대단해 지라기 댁. 미안하다 키노 때문이다. 그런 거 됐다. 그보다 키노 랄바 마을 사람들과 먼저 도망간다. 지라기 댁 어떻게 할 거냐? 대지의 규율을 따라서 결판 지으러 간다. 키노도 함께 간다. 키노 오면 안 된다. 지라기 댁 지면 키노 이오카 추장이다. 지라기 댁 캉. 그럼 처음부터 부시고 들어가지. 안에서부터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에서부터 열면 키노도 열 수 있잖아. 지라기 때 강하다. 지지 않는다. 알았다. 지라기 때 키노 좋은 거 가르쳐준다. 아 키노는 힘이 약해서. 키노 커요. 키노는 키노만의 매력이 있어. 키노 가는 거 봐. 아, 문 열어주네. 너희 강하다. 나 약하다. 부럽다. 갔어. 다음에 올게요. 잠깐만. 둘러보고 올게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알았어. 싸워줄 테니까 그 대신 뭉쳐 있어. 아이스가 아, 썬더가 썬더가 할 걸. 썬더가. 썬더가. 아. 돼지고 싶어서 왔나? 오케이. 랜디 존슨 비둘기처럼 터트려 버릴게요. 어. 썬더가 그냥 패기. 감전되어 방어력 약화.
아이스 초패기. 쟤는 내가 기억으로는 감전시켜야지 그 다음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애로 알고 있어. 아 이게 빠지는 거야? 아 빠지네? 빠지면 안 돼. 왜 이럼? 아 여기로 가면 빠지 안 되는 거네. 저기로 가면 다른 데로 가네. 초패기. 뭐야 쟤도 있었잖아. 같이 아프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일로 가기, 절로 가기. 자 보세요. 얘를 때립니다. 갑자기 그럼 발광을 해요. 그죠? 건드리면 발광을 해요. 발광을 시키고 마무리를 한다. 어 좋다. 두 마리. 왜 제가 건드리지 제가? 지가? 스스로? 아 상대가 때리면 우리한테 광역 공격, 우리가 하면은 쟤네한테 광역 공격. 가지고 다니면서 치면은 저쪽 때리고, 우리가 때리면 우리 편 때리고. 아 근데 죽여버렸네? 무기였어? 공용 무기. 그니까 뭐 그런거지. 그거지? 페달로. 페달로 뭐라 그러지 이거? 따릉이 따릉이 공유자전거. 이거 그냥 하나하나 좁혀면 돼요. 좁혀고 뚝 떨어뜨리기 원툴. 아 세다. 역시 주력이 돼. 주력이 돼 레벨업. 얘는 스킬 잘 안 쓰니까 키갈. 그리고 이게 마력이 높아야 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마력이 16. 10, 32, 14. 그래서 개굴 종수가 마력이 18이라서 힐 자체는 중인데 걔에 비해서 안 차는 거 같은데? 썬더 파 공격 공격. 아씨 왜 엉덩이를 내밀고 있지? 나오겠죠? 왔네. 띠디 퍼즐. 어? 가운데가 나왔어. 오케이 우리가 먼저 때리기.
건드리려고. 어딜 건드리려고. 씨, 우리 건데. 우리 건데. 근데 이게 모션이 가까이 붙으면 활이지만 어? 자루로 때리고 멀면 활로 쏘고 얼마나 디테일한 게임입니까? 예? 잠깐만. 오케이. 아, 오케이. 미스. 아, 미스해도 이거야? 아, 안 터진다. 분조장이야, 분조장. 레벨업 하려고 한 거야? 레벨업 하려고. 왜? 어? 지나갈 수 있네? 그냥 운동 중이었네? 아니었어. 아니었어. 이봐 이봐. 이 니즈벨님을 무시하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고만. 자. 아이스. 물 속성? 어때? 개세게 벼락 물어뜯기.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전기 지진 다음에 지라기 떼기 물어 뜯어버리기. 감전되어 방어력이 약과? 오케이. 그러면은 공격하고 또 연계 공격으로 벼락 물어뜯기. 방어력 감소시키고 또 벼락 물어뜯기. 아 근데 방어력이 또 올라가네 때리면. 감전돼서 방어력이 약화되는데. 안 돼! 아씨! 아 처음부터 채워야 돼? 맵스 아까워.
아싸. 오케이. 드디어 됐다. 안 아파. 케알로 살리면 돼. 그리고 이거는 벼랑 물어뜯기. 여유 있으면 헤이스트. 헤이스트. 벼락 물어뜯기. 탕. 계약해. 기다려. 회전 나오라. 스킬 할퀴고 물어뜯기. 할퀴고 물어뜯기. 방어력이 상승해서 안되겠다. 감정공격해야겠다. 그냥 케알로 뿌리고 벼락 물어뜯기.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방어력 계속 하강. 기다려. 스킬 페이스트. 아까 천식 달다가 씨 꼬여버렸어. 아 오케이. 어, 죽었다. 어, 쟤 만만치 않아. 어, 야, 만만치 않아요. 암석 던지기. 얼음 던지기. 암석 던지고, 얼음 던지고, 빙하 던지고, 송골매 베고, 연병 지랄 생쇼를. 케알 아우라. 얼음 던지고 빙하 던지고. 아 이건 광역 아이스. 근데 이거 같이 MP를 소모하는 건가요? 얘 8, 얘 4. 송골매 배기. 무야자키를 던져요. 그래서 무야자키가 긁어 전력 배기로. 그래서 일직선으로 펼 수가 있어. 미인계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 미인계로 렙틸리언들 유혹하기. 어? 저장하는 게 있나? 쉘터
친절하네. 중간 보스 정도 되나요? 저 녀석? 어? 뭐야? 바로 두들기기. 옛날에 그거 알아요? 오락실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만두집이라고 했어요. 만나서 두들기는 집. 진짜로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검색해봐, 검색해봐. 처음 들었대. 아, 이건 문을 열어야 되나 보다. 아, 이거 서순 잘못했으면? 싸웠겠네? 하이 에텔. 만두집. 아, 만두집을 몰라? 왜 모르지? 갈비집도 있어요. 갈기고 비비는 집. 피시방은 키갈집. 키보드 갈기는 집. 두 마리. 썬더가. 감전. 세 마리 나온다 이제. 봐봐. 주력이 떼기 레벨은 안 나와요. 어? 좀 일찍 온 것 같다? 아자라! 역시 왔군. 이것이 최후의 승부가 될 것 같군. 늦건 이르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얘네도 근데 입장이 참 난처해, 그치? 먼저 살고 있었어, 공룡 인간이. 근데 인간이라는 종이 생겨가지고 어? 아웅다웅 막 다투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에서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버리면 좀 곤혹스럽지. 우리 공룡 인간인지 니놈들 원숭이인지 이 땅에서 살아남는 쪽을 말이다. 이제 개구리랑 막 고철이랑 다 와가지고 그거 돼지의 귤 결정한다. 지라기댁 싸울 뿐. 그러니까 지라기댁도 이 공룡 인간에 대해서 막 딱히 막 엄청난 증오나 이런 게 있진 않아. 얘네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싸워서 지는 쪽이 이제 물러가는 거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걔 누구야? 잡고 나서 바로 의자 뜬 거예요? 시체 없어졌던데? 평. 가버렸어. 앉아봐. 아, 트리케라 투구. 근데 딱히 불마법은 쓰진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필요해? 가자! 아! 어이, 깜짝이야, 씨. 빌어먹을 빨간별.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져라. 저기에 빨간별 있어. 그리고 돼지를 빨갛게 물들여라. 공룡 인간이 라보스인가 보다. 우리가 멸망할 운명이라도 원숭이 따위에게 길을 내어줄 순 없다. 이 블랙 티라노가 너희 원숭이 놈들을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앙. 뭐부터 온다고 해야지? 페이스트.
썬더가. 한번 쳐볼까요? 얘부터 쳐야 되네. 아, 호잇, 호잇, 호잇. 아, 아파이. 쟤를 잡아야 돼, 쟤를. 제가 약해. 콩. 별로 안 센데? 송골매? 송골매 써볼까요? 뽕뽕뽕. 어, 먹었어. 어, 저 세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이스가 공룡은 맞아 물리했어. 어, 마법이야. 키네시스 이상해졌어. 그럼 각자 마법을 쓰자. 얘는 키스 갈기고 얘는 썬더 날리고. 너 키스 담당. 키스 담당. 바로 키스. 키스 할 게 없는데? 대기. 어, 사라졌어. 얘 마법도 안 통하는데? 전기가 통하나?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22. 그냥 때려봐. 뭐야 이거? 암석 던져. 안 박혀. 어, 아, 방어태세 풀고 힘 모을 때 개패. 지금이야. 연타. 시간 없어. 평타 빨리. 아, 던지기가 안 된대. 와, 개새끼. 3. 안 돼. 연계기. 근데 나 이거 속도가 더 느려가지고. 오히려 더 못 때려.
때리네. 나이스. 1 텀프라도 쓴거 같은데. 안돼. 이렇게 많이 맞아주는데 전멸기 같은데. 아, 불! 불 버티는 거! 루비! 루비 베스트! 아, 안 아파. 회전 나오라. 아까 걔보다 쉽네. 팡. 아이스. 200. 200 정도 답니다. 회복. 보스피는 못 봐요. 아이템 있어요. 별로 안 다는데? 그냥 해봐. 비슷해. 엠피 먹어놓자. 지금 엠피 먹어놓자. 이건 좀 들어가거든. 200. 카운트 들어간다. 나 안 아파. 저 521 저게. 아싸, 두 배. 기다려. 바로 물어 뜯어버리고. 블랙. 아싸 죽었어. 블랙 티라노 레이즈 스킬 습득. 이제 끝났지? 어디가? 어디가? 왜 도마뱀인 척해? 하늘은 너희 원숭이들을 선택한 것인가? 잘 들어라 원숭이들. 그리고 전해라. 우리 공룡인간은 운명에 도전하여 긍지를 갖고 멸망했다고. 공룡이 이렇게 해서 멸망한 거였어요. 알았다. 어? 먼저 화염에 쌓인 큰 돌이 내릴 것이다. 자결하는 불덩이는 만물을 불태운다. 불탄 대지는 이윽고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길고 험난한 시대가 온다. 빙하기에 멸종된 게 아니고 멸종되고 빙하기가 됐어. 왔어. 우리 시대의 종말에 어울리지 않는가? 후하하하. 근데 자빠져 있는 거 좀 커졌네요. 라보스. 뭐라고? 라보스. 라보스가 왜? 아, 저 불덩이가 라보스였어. 저 새끼가 빙하기 만들었어.
계속 돌아. 그냥 그 지압봉 같은데? 아, 지압볼? 어른들 하는 거? 그 지압볼 있잖아. 은색으로 된 거. 지라기 댁. 그리고 내 친구들 말. 라불의 의미. 보스 크다는 의미. 지라기 댁. 기노. 왜 패로 왔어? 서둘러. 라보스 내려온다. 모두 부테라 타라. 키노는 어떻게? 아, 같이 타면 되지. 지라기댁 뭐하나? 같이 가자 아자라. 가자. 안돼, 이건 돼지가 결정한 일이다. 지라기댁 빨리! 아 씨발 말이라도 끝내지 말든가. 그냥 가든가. 어? 솔깃 하잖아. 아자라 잊지 않겠다. 미래. 혓바닥 내밀고 저렇게 있는데 미래 어떻다는 말이냐? 미래를 또 물어보고 안 듣고 가. 능력 미쳤어. 데려갈까? 아, 안 데려가. 어, 뭐 말한다고 뭐라고? 안 들려. 아자라 불쌍해. 어, 이건 뭐 좀 도트 뭐 그래픽이네? 사진을 활용해서 찍었나? 라보스는 이 시대에 내려왔던 거구나. 아, 외계 생명체인데 이때 쥐라기댁 시대에 내려왔던 진짜 역사가 깊은 녀석이야. 라보스 대단하다. 무야자키 너희 저거와 싸울 거냐? 근데 쟤는 라보스를 어떻게 알지? 라보스 내린 곳 가보자. 이제 막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가보자. 이렇게 타. 어디로 떨어졌어? 여기 있다. 케이트가 생겼어. 라보스 정말 빠르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갔다. 이 게이트는 라보스 때문에 생긴 거야. 다른 모든 게이트도 라보스의 힘이 아무튼 그런 게 분명해. 들어가? 티란 성이었던 것. 찐. 정말 두근거려. 여기 어디야, 무야자키? 오, 고대의 빙하기가 됐어. 마왕 땄고 공룡인간 땄고 빙하기 와서 키노랑 다 죽은 듯. 저 위에 뭐야? 라보스 개줄에 묶여있는데요? 저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키노가? 기원전 12,000이면 65,000이었으니까 한 5만 년 지난 거야. 5만 3천 년 지난 거야. 아, 6,500만 전이었어? 진짜 쥐라기 댁이었네?
이런 거 공룡 백과 이런 거 열어보고 했겠지? 게임 만들 때? 아, 이 시기가 이때니까 몇만 년이 지나야 몇십만 년이 지나야 빙하기고. 어? 미래인이 내려와서 살고 있었나?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 버렸어. 하늘 섬은 존재했어. 여기는 영원한 마법 왕국 지리입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모릅니다. 어머, 신비한 여행자들이군요. 이것도 꿈이 계속되는 걸까요? 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법 왕국 지리를 이끄는 것은 질 여왕님. 지리를 이끄는 건 질 여왕님이야. 둘도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죠. 질 여왕이 누워있습니다. 오늘날 질이 있는 것은 모두 여왕님 덕분입니다. 선왕이 돌아가신 후 여왕님이 왕국의 마력을 높이고 발전시켰죠. 근데 잠만 자. 엔하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엔하이 위키가 여기서 나온 건가? 엔하사는 마법왕국 질의 꿈꾸는 마을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탔어. 아. 왜 뭐 여러분들은 뭐 천명 화수의 별의 힘이 담긴 무기 방어구가 예전에 여왕님의 명령으로 북쪽 궁전에 봉인되었지. 책 순서대로 펴면 비밀 통로 나온다고? 60만 년 후니까 그 사이에 빙하기 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건가? 그리고 한번 라보스에 의해서 뭐 멸망이 되거나? 그래서 라보스 개줄에 묶어놓고? 이쪽에 불 붙이고 이쪽에 불 붙이고 해서요? 아 이렇게? 당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를지도 몰라요. 잘 들어요. 우주는 생명의 수만큼 존재해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같은 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서쪽 대륙 변두리에 있는 것이 마법 도시 카자르입니다. 아, 카자르. 흑조호도 카자르에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쿠쿠. 야, 이 세계관 진짜 크다. 그지? 넓어. 이 아이 왜 이러지? 좀 이상해. 다 있어. 뭐씨. 마법. 원시인. 공룡. 마왕. 기계 다 있어. 그 동물 맛있냐? 검은 바람이 울고 있어. 당신들 중 누군가 한 명이 곧 죽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힐인가 보다. 어떻게 생겼을까?
질의 중심입니다. 서쪽 대륙 정상에서 항상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심하고 꿈속에서 쉴 수 있는 거지요. 음냐 음냐. 아, 이거 순서대로 필요한 거지? 자, 덮고 나는 드린이야. 닫힌 길을 찾도록 해. 순서대로 지식의 문을 열어봐. 천명화수의 별의 힘이 담긴 무기 북쪽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읽었던 거 저기 봉인되어 있어. 좀 사자. 싫다. 에텔. 미드 포션이 200인데 이게 훨씬 싸잖아. 포션을 많이 사야 돼. 전투 아닐 땐 이게 좋아. 에텔 800원이지. 아, 에텔이 비싼 거였네. MP를 아끼고 포션을 먹어야 되네. 힐을 할 때. 너무 비싼데? 안 사. 하이포션 좀 사. 여기가 비싼 건가 봐. 이거부터. 필살 보리 캐기 작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개구리 정수 인간일 때 모습 초록머리 베지트랑 똑같다. 이거 그 다음에 불. 불을 맨 마지막으로 할 리가 없어. 왜냐, 처음 시작이 불이었기 때문에 꼴려면은 그렇게 꼬게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네. 요거 꺼. 이것도 꺼.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됐으니까 물불 물불바람. 물불바람. 돈 한 명을 기어댕겨요. 기어댕기는 게 아니고 뛰어댕기는 거. 어? 안 되네? 이거 지금 가짓수가 별로 안 돼가지고 한 여섯 번인가 하면 되잖아. 물. 바람 불. 오케이. 뭐야 얘? 걔잖아. 얘 살아있었네? 이치의 현자님 이제 안 계신데 여기. 너희 힘 시험할 테냐? 간다. 썬더 가. 아이스 가.
죽어버리는데? 썬더카 아이스카 귀신같이 쟤만 안 때려. 썬더카 아이스카 너희 강하다. 이거 준다. 매직 캡슐 스피드 캡슐. 아 로봇 캡슐로 보완한다는 게 이거야? 누우의 세상에서 누우로 끝난다. 이거 매기는 거잖아. 스피드 캡슐 우야자키지. 무야자키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무야자키야. 모르면 무야자키야. 매직은 좀 애매한데. 아 크로노가 효율 줘요? 무야자키. 마력 다 미치고 줬는데. 봐. 땅으로 가는 길. 아, 위쪽 땅으로 가는 길. 아. 아, 나 또 올라가 버렸네. 여기 여기로 해서 이쪽 땅으로 가. 야, 엄청난 문명을 어? 일으켰어요. 필요한 게 없네. 여기가 서쪽 그 마을인가? 아 이렇게 사는 거다. 왜 하늘길이 이렇게 안 했지? 어? 왜 하늘길이 안 했어? 어? 다리 만들 기술 능력이 없어서. 서쪽 마법 도시 카자르 동굴. 너희는 뭐냐? 흑조의 상태는 이상해 들었어. 이상 없습니다. 돌턴님. 돌턴. 돌턴 그거잖아. 하스스톤에서 어? 하스스톤 제일 잘하는 사람 돌턴. 그 복장은 아이작 돌턴. 일단 놈이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봐야겠구만. 그 녀석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체를 드러낼 리는 없겠지만 말이야. 하스스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돌턴.
앞자리입니다. 왕국 질에 한층 더 빛을 가져다 줄 여왕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져요. 마법 중독이야 얘네들 다. 원시 시대에 있었다는 무지개 조개와 태양석을 어? 이거 미래에서 있었던 건데? 아닌가? 미래지. 이게 미래에 있었던 거지. 그런 기술을 가진 건 생명의 현재님 뿐이고 게다가 별의 힘을 버리라는 질 여왕님의 명령도 있었으니까. 꽃이 되고 싶어. 이 스포야 이게? 무지개 조개와 태양석? 회복에서 아! 쉘터 썼는데. 아 여기도? 남쪽의 작은 대륙에 보이는 것이 예전 태양신전이야. 별의 힘을 가진 태양석을 모셔놓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폐쇄되고 말았어. 북쪽 궁전과 마찬가지 말이야. 이제 낡은 별의 에너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 이거 말동무라고는 누님인 사라님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고양이 정도야. 대체 자키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시는 건지. 자키? 자키자키? 두 분의 자녀가 계신다. 사라님과 자키님이지. 사라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남보다 훨씬 뛰어난 대단한 마력을 가지고 계시지.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인생은 정말 장밋빛일 거야. 유별난 기가 느껴지네요. 역시 마법을 사용하시나 봐요. 하지만 우리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원시적인 마법 같군요. 우리 님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마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라보스한테 마법을 받은 건가? 라보스한테 마법을 받아서 인간이 마법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소실돼서 실전돼서 원시적인 마법만 남아서 인간이 그 드래곤한테 마법을 배워서 쓰는 것처럼. 무기상점인가? 지상인이라고 하는 마력 없는 자들은 구름 아래에서 예전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처럼 특별한 힘을 가진 인간이 아닌가. 아 빙하기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깡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살고 있어. 물불 물불바람. 물불바람 아니야? 물바람불. 어 열렸어. 왜? 아직은 안 돼? 아 되네. 몇 천만 년 전 인간의 조상이 우연히 손에 쥔 신비한 빨간 돌의 조각.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힘은 꿈을 키우고 사랑과 증오를 낳았다. 그것이 어떤 종말을 맞을지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빨간 돌. 얘 루비 그거잖아. 싸워야 돼? 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검은 돌이 나왔다. 검은 영혼선? 검은 영혼석? 검은 영혼석을 잡고 있었어. 3인 스킬 다크 이터널 발동.
아 이제 이거 있으면 3인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주인공이랑 연계가 되게 많이 되네. 스킬 배워야 가능. 플래티넘 방어구 살 수 없어. 다크 이터는? 그 걔가 썼던 거 아니야? 걔 마왕이? 세모로? 왜 아시아? 아빠는 다크 메터리. 소문에는 사라님의 마력은 어머님인 여왕님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남동생인 자키님은 왕가의 혈통인데도 전혀 마력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나? 나 아니야? 무야자키? 자키, 무야자키. 자키의 의지. 나는 마법의 힘을 높이는 마법 캡슐이. 아 여기서 만들어진 거구나. 마법 캡슐이. 소중한 캡슐이 자주 사라지고 있어. 누운 녀석이 여기저기 숨기고 다니는 게 분명해. 이런 그 캡슐은 아직 미완성인 캡슐이야. 마력이 있다고 하네요. 생명 시간 이치의 3대 현자님 계십니다. 물은 바람을 부르고 바람은 불을 춤추게 한다. 물 바람 불. 무한한 힘을 모아둘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암흑석으로 변한다고. 다 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가? 암흑석을 햇빛 닿는 곳에 놓아두면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해. 아 이거 하고 시간여행 가면 되겠네? 충전해놓고 충전기 꽂아놓고. 아 검은들이랑 암흑석이랑 또 다른 거야? 식물려 만났냐고? 식물려 못 만났어. 질궁전 질왕국의 중심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진정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해저 깊은 곳에 잠들었다. 해저 신전 건설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지. 떠돌이 예언자는 대단해. 무엇인가 정확히 맞춘다네. 앞으로 무슨 일을 미리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 이 사람도 시간 여행자인가 봐. 고마워. 누구의 간질간질 포인트 간파. 간질간질 포인트 등이야. 못 가. 못 가게 돼 있어. 영원한 빛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걱정도 슬픔도 없어. 그저 끝나지 않을 평온함만이 기다리고 있지. 어? 이제 보니까 쟤 통통 뛰는 외계인 그랜드리온 걔잖아. 두 마리 그랜드와 리온 그지? 그니까 이 그랜드리온도
이 옛날 거의 유산이네. 아닌가? 근데 여기 하도 저 누 저거 비슷하게 생긴 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싸움의 신 뭐 그거 전투의 신인가 걔도 이렇게 생기고. 휴식의 방울. 아니 왜냐면 얘가 이 통통 뛰는 두 명이 붙어있으니까 생각나네. 얘네 둘이네. 나는 바람이 좋아. 대지는 살아있다네.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움직이고 평지는 산이 되고 산은 바다가 지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북쪽군과 태양신전일지라도 천년 몇천 몇만 년이 지나면 길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네.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신기의 밤. 라보스 에너지를. 위대하신 라보스님의 꿈틀대는 힘이 피부로 느껴져요. 라보스다. 얘 라보스 맞지? 아닌가? 맞지? 그 얼굴 그 부분 있었잖아. 마왕 잡고 이 얼굴 나왔었잖아. 내가 디아블로 갔다고 했잖아. 아니야? 바로 이것이 질 왕국의 힘의 근원, 라보스님의 무한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증폭하는 마신기입니다. 마신기 발전소네요. 해저 신전으로 옮기면 라보스님에게서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해저 신전 건축 계획이 있죠. 불로불사도 꿈이 아니야. 위대하신 여왕님이여, 우리 질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여기 뭐 이게 태양석인가? 꽂힌 게? 마신기가 완성된 후 여왕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가워지셨습니다. 여왕님을 거스르면 지상인뿐만 아니라 천상인도 인정사정 없이 숙청된다는 소문. 3대 현자 중 한 분인 생명의 현자님은 여왕님의 계획에 반대하신 뒤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어. 마왕? 생명의 현자 마왕? 마신기를 제어하려면 끌어낸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마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3대 현자님 외에 마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사람님 뿐입니다. 빨간 돌로 이 마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얘가 알잖아. 얘 누구야? 쥐라기 떼기 알잖아. 그러니까 마왕 잡을 때 저 마신기가 나왔다니까 뒤에. 누나 왜 이러니? 자키 검은 바람이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니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이걸 갖고 있으렴. 이건 부적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키를 지키도록 내가 힘을 불어넣었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 특 빌런임. 그런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야. 모습은 어머니지만 그 속은 다른 존재야. 그래서 나는 미안해 자키. 신뢰합니다 사라님. 사라 빌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왕님이 부르십니다. 즉시 해저 신전으로 오시랍니다. 여왕 아니면 사라 빌런님. 저리 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사라님의 펜던트는 마신 게 똑같은 빨간 돌. 그러니까 빨간 돌에서 엄청난 마력이 나와. 그리고 그게 빨간 돌이 태양석이야? 빨간 돌 태양석인가? 또 그건 다른 건가? 그럼 빨간 돌을 계속 쓰면 이제 태양이 없어지고 검은 돌이 돼. 빨간 돌은 빨간 돌일 뿐. 아 뭔가 용어가 막 쏟아지니까 머리 아파. 라보스 각질 같은 거 아닐까? 라보스 각질만 해도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 여왕방 있었어요? 아 내가 사이드만 맨날 들어요. 가운데랑 뭐야 여긴가? 아니야. 아 이거 비슷하게 놓으면 어떻게 위로 빠지던가 이렇게 해놔야지. 그란드리온 실체화해버리는. 여기 아니야? 아 여기야. 나 왔.. 어.. 어? 해저 신전에 가신다고 해서 그동안 여기는 누구 하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왕님이 차가워졌다고 하거든요? 그 펜던트? 사라님과 것과 똑같네요. 사라님이 마신 게 기도를 올리면 펜던트가 신비한 광채를 발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라보스를 접선해서 뭔가 악한 계획을 듣는 거야. 그치? 저 여왕은 빌런이네. 여왕 어머! 역시 안 열려! 신기하다. 이유가 뭘까? 사라가 있어야 돼. 사라. 펜던트 초반에 나왔다고? 얘 왕가의 이거잖아. 왕가에서 내려오는. 선우왕녀. 그러니까 이런 천상인의 후예라는 거지. 어? 나가야지 왜? 사라한테 가야 돼? 아, 또 들어가겠다. 아, 마신 게 갖다 대봐? 왜? 왜 갖다 내야, 넣어야 되지? 여기였나? 내 맘 아니에요? 하지만 갖다 대, 더 보겠습니다. 신여가 알려줘. 이제 됐어. 이제 들어갈 수 있어. 그지? 뒤졌다. 뻑가춤. 와 열렸어. 여기는 누구냐? 어떻게 들어왔지? 여왕님, 바로 이 자들이 제가 경고한 화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이국의 인간들이여, 너희도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나 지레게 대들셈이냐? 멍청한 것들 같으니 돌탄! 그 녀석들을 붙잡아라! 예, 분부대로.
골렘. 골렘 하면 도망가나 봐. 철퇴 HP를 반으로 만든다. 썬더 베이스트. 그거랑 똑같아. 그 레트라 기술 뭐지? 분노의 암니. 어, 분노의 암니. 반절. 와, 그냥 뻗어버리네.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와. 바로 치다. 어, 내가 먼저 했어. 오케이. 썬더. 썬더 보는데 하늘 기술을 따라하네. 손골매 베기 스킬. 아이스. 회전 아우라. 아이스. 하늘 공격은 쓰지 말고 레이징인가. 아, 레이징 이게 되는구나. 손골매 대기. 아이스. 손골매 대기. 손골매 대기. 돌턴
발가락이. 그랬더니 방귀 뀌나 봐. 오 잡았어. 초밥. 내 골렘을 니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오. 금방 죽이진 않을 테니 슬픈 고통 공포로 맛보게 해주지. 내 계획을 거스른 것을 실컷 후회해라. 빌런이네. 전시되고 있어요. 멍청한 놈들.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이분들을 구해드리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 녀석들이 도망치기라도 하면 누나가. 나는 괜찮아. 게다가 이분들이라면 현자님을 구해줄지도 몰라. 아, 이렇게 더 많이 꼬진 않아. 얘는 착한 놈 맞아. 얘는 착한 놈 맞습니다. 누나 착한 놈이야. 도망치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생명의 현자님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현자님은 계획에 반대하셨기에 한탄의 산에 유폐되셔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자님을. 그렇게는 안 돼! 나 내 밑으로 조용히 헷! 안 돼요! 하지마! 물어! 그 녀석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대신 당신의 힘을 빌리겠다.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로 왔는지 말해라. 이런 곳에 이런 포탈이 있었다니. 자 사라, 이 녀석들을 저 안에 집어넣고 결계를 펼쳐라. 싫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 녀석들 목숨은 없어. 나 예언자. 시킨 대로 해. 왜 예언자가 된 줄 알아요? 힘이 엄청 세서 말하면 시키는 대로 일이 벌어져서 예언이 돼. 말이 결계를 쳐라. 그럼 결계가 쳐져 있어. 피하네요. 예언 엄청 세다는 뜻이야. 예언자. 그 예언자는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 녀석들 라보스 힘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 라보스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 이 펜던트로 열리는 문장의 문은 다른 시대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미래 시대. 좌표 다 알려줘. 가보자 무야자키. 이제 여긴 봉인돼서 못 가요. 예언자가 봉인했어요. 자 티란성이었던 것 공룡들의 의지. 이상한 돌 찾았다. 갖고 있으면 기분 나빴다. 바로 버렸다. 힘의 물 안 나오게 됐다. 이런 일 처음. 추워졌다. 몬스터 줄었다. 춥다. 커다란 불 라보스 그거 떨어졌다. 춥다. 쥐라기 댁 추장 그만뒀다. 지금 키노 추장. 얘네 멸종은 모르겠고 지상인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이어져서 번개로 찌릿찌릿 감전. 알고 있었나? 돈 된다. 뭐 이미 있는 거네요. 원시 시대에 왜 총을 파는 거지? 지금 원시 시대 무시하는 겁니까? 지라기 댁 잘 지냈냐?
키노 잘 지낸다. 라보스 떨어졌다. 공룡인간 멸망했다. 다행이다. 하지만 그 후 추워졌다. 사냥 별로 못한다. 하지만 키노 지지 않는다. 지랄기 때 걱정 필요 없다. 키노 맡겨라. 부테란의 둥지. 랄바 마을. 다 굶어 죽었나? 다 굶어 죽었나봐. 이제요? 미래시대 가야죠. 딜리언은 존재했었어.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 음모론 월드컵에 랩틸리언은 존재했다고. 오씨. 썬더 가. 공룡아 가라. 형건아, 랩틸리아는 없는 거야. 풍이 형이 이성을 어? 이성을 부여잡고 그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한 거. 형건아, 랩틸리아는 없어. 거기는 이제 봉인돼서 못 가는구나. 오케이. 문 열어. 개구리 정수 잘 있어? 검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지? 그건 네 사정이죠. 저 핑계야 핑계. 혼자 연습하면 되지. 마법의 나라를 보고 있건 빛의 기둥이 봉인되어 있으니 시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개가 필요하겠어. 시간을 건너는 날개. 그것을 연구하던 남자도 있었지.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약간 제정신을 잃어버린 모양이지만. 아 그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보스의 날로 가겠습니까? 어? 이거 뭐였지? 라보스의 날이? 아 마지막 끝내는 거야? 최종 보스? 이것도 밀레니엄 그거네. 1999 멸망한다는, 세계가 멸망한다는 그 음모론 그거를 접목시켰네. 그러니까 멸망한다면은 이유는 라보스 때문이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임이네. 미래가 영원히. 아, 이건 이건가? 아, 이거네. 프로메테도. 소고돔으로 가야 돼? 왜요? 아, 출혈일 때 속성 마법? 맞네. 이렇게 섹시한 아가씨가 마법이 있던 시대 이전에 태어났다. S라인 끝내주지만 마법 못 쓴다. 아, 마법 못 쓴대.
S라인만 끝내준다고 하고 마법은 안 된대.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로 가야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소돔이 돔이었어? 이순실 가감해요. 어디였지? 지 여기 아니야? 이게 아닌가 봐. 이건 아니래. 아, 대패. 안 죽는데? 같이 올라가나? 레벨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아니야? 별게 다 있어. 미안해. 크로노 트리거에는 세상의 모든 게임이 다 있어. 요소가 힘들어. 요소 잃어버렸나? 지면은 못 가. 이겨야지만 할 수 있어. 그지같은 시스템. 무빙연습 빵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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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빵. 내가 이겼나? 끝에만 해야지. 와우 두 개는 싸우네. 이게 필요가 없어. 와! 아이씨. 개징그러워. 썬더카 아이스카
평건이 눈이래. 평건이 눈이네. 돈을 왜 이렇게 돈은 또 왜 이렇게 안 줘? 또 여기서 또 튀어나온다. 아예 마법 안 통했던 것 같은데? 아 물리가 안 통하는 거야. 징그러워. 미래가 제일 싫어. 그냥 바로 접해줘. 2300년 아니 그렇게 길지 않아요. 2300년에는 이렇게 생겼어. 썬더가 아이스가 침착맨 냅두면 이렇게 지나. 침착맨 운동 계속 안하죠? 이렇게 돼요. 여긴가? 지하수로터? 여기랑 앨리스도 아 수로터야?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예요. 뭐야 잠깐만 모비였어? 썬더가 당연히 먹는 건 줄 알았지. 미래 시대에 이 원시인이 있다는 게 너무 파격적이네요. 어 여기다.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쓰였다. 이제 한 개다. 단두대에서 사형당한 게 날 것 같다. 크게 소리쳐 주지. 얘 잡으면은 몬스터 나와요. 얘 잡으면 몬스터 나와요. 썬더가 얘 집으면 몬스터 나와요. 썬더가 아니 경험쳐들어 돈드라고 이름이 돈드라고요. 돈 드린다는 얘기죠. 썬더가 바로 좁히기 썬더가 갈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이쪽으로 가기 썬더가 어? 안 돼. 알림 빙 돌아가서 스위치를 눌러라. 어떻게 돌아가? 아무래도 이 스위치를 누르면 다리가 생기는 모양이다 개굴. 그럼 스위치 온이다 개굴. 안다 웽
시치가 너무 높아서 안 닿는다. 네가 그러고도 개구리냐 개굴? 누가 온다 도망쳐라 개굴. 알려주고 갔어 개구리가 귀엽게. 분노의 씨름? 이거 뭐야? 반격, 오 반격을 해요. 이게 나온대? 얘 반격 강하니까. 근데 회피 능력 2배? 개사긴데? 회피 63대. 회피 별로야? 만화 4분의 1이 중요? MP 소모 소고동에 있습니다. 이거 하면 별로야? 회피. 아, 근데 쟤는 회피가 너무 좋아. 기본 회피 아니네. 이걸 차서 좋은 거야. 아니. 수도에 오다니 정말로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구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살내주지. 이름이 크라울리 님이야. 응? 되게 화려하게 죽어. 크로올린입니다. 아 초반에도 만날 수 있어서 그때는 세요? 난 걔가 더 좋은 것 같아. 개구리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개구리보다는 미찍고. 왜냐면 속성이 여러 개라서. 뇌면검. 뭐야 이거? 내가 여기를 안 갔었나봐 전에. 그지? 왜 안 갔지? 근데 아까 여기 가운데도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미 왔던 데잖아 그지? 한 바퀴 돈 거잖아. 내려가고 알았어. 여기가 막혀 있었던 돌아간 건데, 그치? 근데 여기도 안 왔다는 거야? 아예 처음 왔구나. 마침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왜 깨우는 겁니까? 아 깨고 싶다. 펜던트가 빛나기 시작한다. 응? 문을 연 자에게 나는 이치의 현자 가슈 마법왕국 지뢰 가슈다. 나는 지뢰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게 이 시대로 날아왔다.
아. 놀랍게도 라보스가 나타난 건 내가 있던 시대만이 아니었다. 먼 태고의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후 지뢰에 출현하여 땅속 깊이 숨어있다가 이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계속 성장해왔다. 개줄에 묶여가지고, 그지? 아씨, 다시 봐야 돼. 때는 가르시아 왕국년 600년. 마왕의 힘으로 한때 그 모습을 나타냈다. 가르디아력 1999년 드디어 지표면마저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알을 낳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산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서 자신의 분신을 계속하여 탄생시켰다. 라보스는 행성 자체에 자리 잡은 거대한 기생충이다. 라보스님, 리스펙! 나는 이곳에서 라보스의 감시와 연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시대에 정상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내 정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내 생애 최후의 발명과 함께. 무슨 발명이냐? 태양검? 아, 태양석? 하고 뭐 섞는 거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든 내 시대로 돌아가려고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연구가 계속될 완성될 쯤에는 내 자신의 수명을 느끼고 있었다. 그 조개, 무지개 조개. 여기서도 계속 찾았거든. 미래에서 무지개 조개. 그 결과를 맡기려고 한다.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시대를 뛰어넘은 인간이 이 행성 자체를 위해 하나가 된다면 라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었다는 건 펜던트를 가지고 열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펜던트를 갖고 왔다는 거는 뭔가 다른 세계에서 왔을 것이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하지만 0이 아닌 이상 걸어보겠다. 사실 자기랑 뭔 상관이야, 그지? 자기 이미 죽었잖아. 이 문을 여는 자에게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최후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손에 넣어라. 내 최후의 발명품. 뭐 쓰레기 처리기 뭐 이런 건 아니겠지? 미생물 처리기? 시간을 건너는 날개를. 어! 우주선이야. 미친. 야, 쥐라기 댁은 기원전 65만 년 전 사람인데 어때? 기분이 어때? 이거 되게 열려있는 친구예요. 65만 년 사람인데. 여기가 어디가 앞이지? 안 타지는 건가 봐, 지금. 너무 리얼하다. 탈 줄 모르는 게. 피콜로라고 외쳐봐! 야, 타는 법을 써놔야지! 아, 안 타. 이거 열리나? 맞네. 맞네. 누가 깨어났어. 수수께끼의 물체. 놀란 모양이군. 나야. 그래, 가시일세. 이 물체에 내 두뇌를 복사해 두었지. 이 물체가 마음에 드나? 너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건 다른 시간으로 가는 방법이야. X버튼을 누르면 타임 게이지가 나타나. 시간에 쓰인 버튼으로 가고 싶은 시간을 선택하면 될 걸세. 아, 그래. 출발 전에 이 타임머신에게. 타임머신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 자, 큰 거 옵니다.
타임 코스모스 망 민키. 팔고 자 어서 타. 꺼져. 엑스 작동. 세계 붕괴. 시간의 끝에 갈 수 있어? 고대 문명. 원시. 고대 문명은 그 하늘성. 중세. 개굴. 개굴 정수 사는데. 현대가 천년. 시간의 끝. 여기가 앞이었어. 진 줄 알았는데. 야호! 이 녀석 대단하다. 이 녀석 강하다. 이게 G85의 힘인가? 내린다. 축축축. 아 여기가 시간의 끝이야. 나 뭔가 했네. 그 남자가 시간을 건너는 날개를 완성했군.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그 날개로 지금 가보는 거 어떻겠나. 그 고대의 마법 왕국으로 말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너라. 내가 시간의 이정표가 되지만. 여기서 탈 수 있어. G80호에 타겠습니까? 키노의 후예가? 아 식물인이 이거야? 식물인이 뭐냐고 물어봤어. 여기는 알게티 지상인의 마을이야. 우리 지상인은 마력이 없어서 천공의 왕국 지뢰에서 추방당했어. 근데 시설은 되게 좋아. 여기 사는 지상인 중 상당수가 해저 신전 건설 위해 끌려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역. 어? 참마도 마법 생물의 1.5배 타격. 코멧 에로우 필요 없죠. 메가토남. 야 이제 그거보다 좋네? 용사의 검보다? 빛의 로고, 마법 방법. 이건 여자들만 입을 수 있네. 샤인 헬로. 포션, 미드 포션, 하이 포션. 쉘터, 에텔. 참마도, 우러라, 지옥 참마도 하나 사.
집에서. 됐다, 딱이다. 샤인 헬름? 팔기. 아 잠깐만, 장비하고. 아 장비가 있었는데. 이거 활은 안 사도 되겠지? 회피율 별로야? 미라지 핸드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아이언 로빈의 활 필요 없죠. 아이언 소드 필요 없죠. 플라즈마 건 필요 없죠. 해머 암 필요 없죠. 크림슨 블레이드 필요 없죠. 마력 2 올라가는데 필요 없죠. 루비 건 필요 없죠. 아 이미 차고 있죠. 맘모스 블레이드 필요 없죠. 스톤 암 필요 없죠. 데스 핑거 필요 없죠. 성인의 활 필요 없죠. 내명검 필요 없죠. 태고의 검 필요 없죠. 아이언 헬멧 완전 필요 없죠. 브론즈 헬멧 완전 필요 없죠. 골드 헬멧 필요 없죠. 스톤 헬멧 필요 차고 있고 분정 티탄 베스트 필요 없죠. 미스트 로봇 하나는 남겨놓을만 한데. 아 하나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주 그 파티원이 여자가 최대 두 명이니까. 다크메일 마법방어 5. 근데 얘가 입고 있는 게 마법방어면은 냅두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루비베스트는 남겨놔. 그리고 사기 그리고 대가리 샤인 헬름 쟤는 못 쓰나봐? 활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갑자기. 코멧 팔기 루비콘 필요 없죠? 아 필요 있죠? 드림스톤 보호가 필요 없죠. 그러면 원시시대로 가서 작을 하고 여기서 팔아도 되겠네. 돈 금방 벌겠네. 전화보라고? 자 갑니다. 진흙 핥기에 둥지는 매우 위험해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했는데 안 돼서 다시 해볼게요. 비트로 연락하게?
그래, 비트를 올라갑시다. 예전엔 천상인과 지상인은 함께 살던 하나의 종족이었어. 자고 갈 거야? 아, 그냥 공짜로 재워주네요. 이 굴은 진흙할기의 둥지로 이어져 진흙할기의 집은 한탄의 산을 대지와 연결한 사슬까지 쭉 이어져 있어. 조광조의 기묘한 사원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생명의 현자님은 여왕님의 계획에 반대해서 한탄의 산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트도 안 본? 아니 게임도 안 봐. 사실은 NPC 대화도 안 봄. 뭐 봐? 보는 게 뭐야? 보는 게 없어. 오. 진흙 핥기. 어, 때리면 때릴수록 공격력이 상승해요. 오기 전에 갭해야 돼. 자, 이건 생각해서 하자. 호호 방님 빅터 감사합니다. 마법 공격을 받아도 벼랑 물어뜯기. 아이스가 이거 옛날에 그 마물들 살던 그 시기에 가가지고 비싸게 팔던 거 있잖아. 그게 더 좋나? 그거 되게 스탯 좋았는데. 이 앞으로 못 가. 딱 봐도 이거는 아이스로 해야죠. 쟤는 힐 되니까. 아이스. 캉. 자, 던져버려. 슥. 밴드부터 잡아? 나 같이 긁을 수 있으면 긁는 게 낫잖아. 아!
PR.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 살았어! 1로 살았어! 지랄일 때 오! 잡았다! 이제 안 아프지? 캉. 캉. 캐알 가 배울 때까지 공주 못 쓰면 캐알 가 배우면 사기 아니야? 바로 벼랑 넣어줄게. 아, 쟤부터 이렇게 해서 잡았어야 돼. 전기 충격으로. 그치? 그렇게 어렵게 부셨네. 속성 공격으로 잡았어야 돼. 아, 강아지가 없어서 방어를 못 잡는 거야. 이거 그거다! 라보스! 개목줄! 벨벳 연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해? 대니콜스 저 잡아야 돼? 아, 스킬 포인트죠? 24SP 저거? 스킬 아이템 사용할 수 없다. 그냥 개패면 되죠? 해피 확실히 별론 것 같아. 미인계 더블 미인계 서치 스코프 어때? 너는? 파워버프가?
아이템을 얻어. 도발한 다음에 아이템을 얻어. 근데 혼란이 좋아? 혼란 좋은지 모르겠어. 뿅뿅. 감사하는 마음을 줬어요. 죽여야죠. 보스한테 쓰면 좋은 거죠. 케알 가다 끝났네. 아, 한 명이야. 안 끝났네. 반짝거리는데요? 아, 오케이. 파워 캡슐. 무조건 아이템은 주인공만. 채워주는 거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